오늘 핫동님이 소중한 차량에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지금 순정 상태로 어느 정도 몇 킬로 타셨죠 차를? 지금 500킬로 500킬로 정도 예. 이제 순정 쇼바를 느껴보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노면에서의 그 충격이나 이 진동 같은 게 그대로 이제 전파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쌍용의 그 뭔가 전가 절감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쇼바가 약간 부족하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넥스턴 전용 쇼바들이 지금 여러 회사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쓸 쇼바는 만도에서 나오는 쇼바예요. 지금 순정 쇼바도 만도잖아요. 네. 만도라는 회사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기도 하고 넥스턴 스포츠에 대한 재원, 정확한 세팅 그리고 생산 라인까지 아주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만도 쇼바로 세팅을 할 겁니다. 쇼바는 만도가 들어갈 거고요. 스프링은 빅풋 많이 사용하시는 강성 스프링. 빅풋 스프링을 들어갈 거예요. 예, 빅풋이요. 네, 빅풋이요. 그렇게 네. 세팅을 해드릴 거예요. 노면이 고르지 않은 길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네. 좀 부드러운 세팅보다는 약간 하드한 세팅이 더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설계를 해드렸고요. 오늘 작업은 하체 보강 시스템입니다. 서스펜션 교체할 거예요. 예, 요게 가격이? 금액은 스프링 쇼바 이렇게 예. 두 가지에서 140만 원이 소비자가시고요. 예, 소비자가 140만 원. 네. 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이스 지프입니다. 평택에 있는 에이스 지프에서 지금 장착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차 입고 시키겠습니다. 예. 자, 이게 지금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스프링이에요. 자, 이 코일 두께 한번 보시면 이정도고요. 그다음에 오늘 세팅이 될 빅풋의 스프링의 코일 두께 한번 보시겠어요? 목소리 좀만 크게 해주십시오. 네, 코일 두께 비교하시라고 저희가 순정 오. 스프링과 강성 스프링. 아, 이게 순정이에요? 네. 일단 코일 두께가 많이 다르죠.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네. 무게도 잠깐만 볼까? 당연히 더 무겁겠죠. 무거워 보입니다. 자, 코일 감겨있는 횟수에 따라서도 승차감이 달라져요. 아, 여러분들 그러네요. 확실히 틀리네. 아, 확실히 틀리네. 감겨있는 여러분들 지금 봐봐. 이게 순정에서 뽑은 거고. 네, 이게 지금 오늘 세팅될 빅풋이라는 회사의 스프링입니다. 완전히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느낌 다르지? 굵대. 굵고 여러분들 봐봐. 지금 스프링 감겨있는 횟수를 봐봐. 야, 이거 그러니까 사용하다 보면 쇼바가 죽는 이유가 이건가요? 아, 쇼바가 죽는 것보다는 예. 차체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게 예. 눌러보시면 가닥에 주시고 여기 눌러볼게요. 네.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리죠. 예. 무게가 실렸을 땐 당연히 그렇고 얘는 좀 끄떡도 안 하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많이 다르시죠 느낌이? 이게 눌렸다가 복원되는 힘이 이렇게 스프링이 저기 하면 좀 아무래도 덜하겠네요. 그 점점 네. 이게 줄어드는 거죠. 코일이 많이 감겨있는 횟수에 따라서도 승차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네. 타고 올라가는 이 충격 그리고 이 복원되는 것도 복원되는 것도 네. 아,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볼펜 스프링 이렇게 늘려보면 알지 않겠어? 그렇죠. 약간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늘어나기 전과 늘어난 후 같은 그런 느낌이지. 그치? 우리가 볼펜 스프링 원래 이 상태인데 늘렸을 적의 느낌 이렇게 같지? 된다는 거. 그렇죠. 차이가 여러분들. 많이 나네요. 아, 이 정도 쌓이면 그렇기 때문에 하체 보강을 위해서 이 스프링을 쓰고 계세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스프링 간격이 중간에 한 번이 더 감긴 거죠. 그러네요. 지금 보이시죠? 보이죠. 딱 한 번이 더 감겨 있어. 그렇죠. 더 감겨 있다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네요. 확 차이가 나네. 차이 나네요. 근데 지금 스프링 같은 경우도 여러 회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정받는 스프링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프링은 네. 빅풋이라는 회사의 스프링과 토네이도 스프링. 빅풋, 토네이도. 토네이도 또는 아이언빌드. 아이언빌드. 네. 아이언빌드에서 만든 스프링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팅되어진 차량을 직접 시승을 해보시고 취향에 맞게끔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좀 무분별한 정보에 좀 휘둘리지 마시고요. 아이언빌드를 방문하셔도 여러 가지 차량 세팅이 되어 있고요. 예. 남양주나 서울 근방에 계신 분들은 아이언빌드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그거는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고 빅풋도 마찬가지? 네, 일단 오늘은 만도쇼바에는 빅풋 감흥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요 제품을 이걸로, 사용을 할거예요. 이거. 자, 오늘 세팅되어지는 쇼바예요. 쇼바? 네. 네. 주사기처럼 생겼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순정 쇼바 네. 구경을 하고 계세요.
아, 이 쇼바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팅될 쇼바예요. 순정 쇼바요? 아니, 오늘 세팅될 쇼바고 순정 쇼바는 이제 갖고 오실 거예요. 아, 순정 쇼바. 뭔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잘 보이지, 영상? 이게 순정? 네, 이거 순정 상태 쇼바. 순정. 예. 지금은 인치 업을 하시기 위해서 네. 우리가 2인치가 업이 되잖아요. 아, 예. 네. 아, 이게 센치가 더 두껍게 올라가 있네? 네, 2인치가 높아진 거예요. 아, 높아진. 네. 아, 그렇지.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 그러니까 쇼바만 바꿀 수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인치 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이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직선 주행에서도 승차감이 향상이 되지만 예. 코너링 할 시에도 예. 네, 많이 정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 제가 네. 이 운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그 얘기했지. 내가 이 얘기하기 전에 처음에 다른 건 다 좋은데 코너할 때 승용차보다 약간 불안한 느낌, 코너링이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은 있었다라고 얘기했거든. 네, 근데, 코너링이 얼마나 달라지지 않을까. 그 여러분도 얘기했어. 서스펜션 부각만으로도 어느 정도 좋아지고요. 아, 그러니까,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금 정품 휠을 끼셨잖아요. 정품 휠에는 그 휠마다 조금 제원이 달라서 다르긴 한데 허브 스페이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허브 스페이스는 축을 약간 밖으로 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허브 스페이스로 인해서 또 주행 안정성이 또 확보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지금 보면 제가 그 렉스턴 스포츠를 주행하면서 여러분들 처음에 탈 때 주행 뭐 승차감이나 다른 거 다 좋은데 약간 코너링이 약간 어떻게 두두두두두 밀리는 느낌이나 약간 좀 코너링이 별로 좋지 않고 불안했다라고 얘기를 여러분들 방송하면서 몇 번 얘기했는데 아 그런 걸 잡아주기도 하나 보네. 아 기대됩니다. 자 그럼 기대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별 차이 없는 거네요. 밑에 라인은 그렇죠. 이거는 이걸 뭐라 그랬지? 얘가 쇼바야. 아, 쇼바는 별 차이 없는 거죠. 길이만 길어진 거죠. 아니죠. 그럼요. 얘는 지금 노면 상태에 따라서 자가로 감응을 해서 예. 그 자가 감응 댐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면이 고르지 않을 때는 이 충격이 더 올라오지 않게 얘가 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쇼바가. 아, 이 쇼바가 이게?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생긴 거 외관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예. 같은 회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예. 내부적인 작용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 그 안에?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해야 되나? 이건 또 뭐예요? 얘는 지금 프론트 쇼바고요. 프론트 쇼바라 그러면 앞에? 쇼바, 어. 아까 보여드린 건 리어 쇼바라 해서 뒷부분의 쇼바입니다. 네. 일단은 다음 유리막 작업도 있기 때문에 얼른 작업에 예. 들어가도록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광 플레이 킬 없냐고? 분리됐네요. 됐어? 아, 분리됐네요. 분리됐어요. 어우, 힘으로, 아, 맞네요. 아까 그거랑 똑같은 스프링 들어있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 맞죠? 아, 그렇죠. 지금 저희가 들어갈 스프링은 이거거든요. 아니, 녹이 아니고 고무예요, 고무. 그냥 고무예요. 두 배. 그러니까 얘 두 번 감길 때 얘는 한 번 감겨 있어요. 여기 또 완전 티나, 완전 티나죠. 두 번 감길 때. 굵기도 완전. 굵기도 그렇고 스프링 촘촘한 것도. 완전 틀리죠. 굵기 완전히 틀리죠. 완전 틀리죠. 그렇죠. 뭐 짐 많이 실으시면. 그렇죠. 우리한테는 이게 좋은 거 같아요. 짐이 많이 실으니까 이게 좋지. 자, 캠핑카는 여러분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침수차하고 캠핑카 사지 말라고. 길이도 다르죠. 캠퍼들이 흔히 하는 얘기야. 침수차하고 캠핑카는 사지 말라고. 캠퍼들이 흔히 하는 얘기예요. 침수차고 야 캠핑카는 사지 말아야 돼. 캠핑하시는 분들 알아. 캠핑하시는 분은 다 알지. 인정. 인정. 네, 그런 말이 있는데. 얘는 겉에 코팅이 이게 다 되어 있는 거니? 그렇지. 그 세들은 다 원래 코팅이 다 되어 있대요 여러분. 이제 이거 드리면 되나요? 네. 이게 뭐 라프트 라이트는 없는 건 없죠? 그런 건 없어요. 아 여기다 이렇게 끼는 거구나.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밑에는 왜 이렇게 고무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이제 밑쪽 부분에는 이제 좁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네. 여기랑 다르게 네. 그래서 고무를 아 보호하려고 그래요. 아. 됐습니다. 장착됐습니다. 벌써 장착됐네? 그래요. 간단하죠? 장착은 되게 간단하네요. 내려서 올렸어요. 이렇게 되네요.
아, 이제 이거 풀어서 이거 닦아야지. 다른 거 닦아야 돼. 아, 이것도 바꾸는 거지. 그렇지. 아, 이것도 인치업, 바꾸는 거지. 인치업. 인치업. 이제 인치업이래요. 저게 스프링 서스펜스예요? 아, 네. 근데 차고 높이는 이 스프링이죠. 얘는 물림이랑 튕겨나오는 거를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 여기서는 안 보이잖아. 아, 이쪽에서 보이긴 하구나. 되게 툭 뺐습니다. 보시면 보통 사람들이 요게 이 차를 버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차를 버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휙 들어가네요. 아, 시가 들어갔네. 차고 높이는 스프링이 좌우를 하고요.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를 이제 이런 게 없어 잡아주는 게 없으면 차가 너무 붕붕 튀거나 붕붕 뜨니까 그거를 잡아주는 거.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이름이 쇼바라 그러는 거. 네네. 쇼바. 이제 아셨죠, 여러분? 귀한 정보네요. 아이고, 밑에 포인트는 다 레드네. 이쁘네. 아, 허락 맞고 촬영하는 겁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그리고 유튜브 작업하는 것도 다 사장님한테 얘기해놨습니다. 유튜브도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이거 렉스턴 스포츠 튜닝한 거 어떤 거 튜닝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올릴 겁니다. 지금 작업하시는 분 미케닉 분 실력 좋으신 분입니다. 웬만하면 작업할 때 손님들을 바로 옆에서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촬영해도 편하게 하시잖아요. 대답도 잘해주시고. 실력이 어수룩하면. 실력자죠. 저 찍는 게 좀 그런데. 아, 그럴 수 있겠네. 그치? 그치. 실력이 어수룩하면, 아, 저 찍는 거 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멀리서 찍어주세요. 이러지. 그럴 수 있겠네요. 아, 이거 코란도 스포츠인데. 아, 여기가 에이스 지프 평택에 있습니다. 그 평택 그 쌍용차 출고장 옆에 있습니다. 지금 요거. 예. 네. 얼마 정도 신고했어요? 예? 이런 짐? 짐이요? 아니 그니까 저 텐트 빼고. 텐트 빼고요? 아, 위에 하드탑 빼고요? 넘겠죠? 차가 400kg 그니까 우에 실을 수 있는 적재량. 여기 400이라고 스티커가 되어있잖아요. 예. 지금 400kg 근데 이거를 정말 하셔야 되는 이유가 예. 보시면 예. 최대로 떨어졌을 때 얘가 여기에 그냥 쇼바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얘랑 맞다 오면 쇼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맞다 왔어요. 여기 보시면 차가 나 있어요. 왔었다. 어머! 보이시죠? 어머! 왜 안 보인다 나는. 우리 그쪽에서 찍어야 돼. 다 주저앉았었다. 한 번 찍어주세요. 네네. 오오! 내 팔이 큰 거 같아. 여기 동그란 요거 노란색이랑 예. 그러네, 검은색 물이 있잖아요. 어머! 여기 동그란 게 좀 되어서 아~ 어머. 이게 최대 적재량이 400인데 그걸 초과한 거야 우리가 차가. 그래서 이 인치업이랑 스팅을 해주셔야지. 아, 그래서 인치업을 해주셔야 돼요. 순정처럼 돌아가는 거죠. 아, 그러면 순정처럼 돌아가는 거죠. 이제 순정처럼 돌아. 네. 무조건 해야 되네요, 저희는. 무조건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무조건 했었어야 되는 거래요. 저게 다 썼네. 어머. 어머니 그만 찾아라. 모여가지고 말씀. 그러니까 찍혀 있네요, 그렇죠. 가져 큰일 날 뻔. 안 그래도 우리 짐 더 실어야 되거든. 그래, 지금 들실 지금 앞으로 실릴 게 100kg 더 실려야 되는데. 어머. 언더코팅 했잖아요. 얘 언더코팅은 아니, 했죠. 언더코팅이 아니고 저기에 달라붙었다고. 여기 달라붙었다. 그냥 코팅 한 게 벗겨진 거죠. 코팅 할 때 여러분들 언더코팅 할 때 이거 다 안, 이런 건 안 껴요. 그렇죠? 이거만 바이비 타이어만 끼지. 만약에 있었어도 포장을 안 하는. 사장님. 이게 다 썼어요. 잘 뻔했어. 그러니까. 쇼가 주저앉았었어. 주저앉았었어. 쇼바가 주저앉았어. 노란색이 다 썼어. 지금? 아, 지금이 아니고 타고 다니지. 타고 다닐 때. 아니, 타고 많이 까맣잖아요. 400kg가 적재함이 넘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실었었어요. 텐트만 해도 무게가 그렇지, 56kg. 더 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100kg 더 실려야 돼요. 불법 적재입니다. 불법 적재. 아, 저 죄송한데 안 실려요. 하지 않고.
뺐어요. 어. 안 하려고서 하는 거야. 반짝반짝. 아, 이거 뺀 또 기계가 있네. 실은 안 바꿉니다. 실은 순정 20인치 그대로 씁니다. 아, 실은 나중에. 실은 나중에. 바꾸고 싶은데. 타고 나서. 지금 바꾸고 싶어요. 아예 보라시키님 어서 오십시오. 아, 중서 보라시키님 어서 와요. 아, 바꾸고 싶은데 아, 실은 저 밖에 있는 게 너무 간지나는데 비싸서. 비싸. 아, 유리막에도 세차해줘야 돼요? 우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렇게 자. 신기한데? 아, 강제로 그냥 빼겠어. 아, 강제로 빼는 거야? 힘이 겁나 강하니까. 아, 힘 많이 쓰는데요? 오빠가 돌려라.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랩핑이요? 랩핑 겁나 비싸던데요? 전체 랩핑 비싸지. 전체 랩핑 비싸. 아, 그거 투명 랩핑? 아우, 그건 얘기하지 마. 그건 얘기도 하지 말래요. 가격이 어마어마한데. 너무 비싸요. 예, 맞아요. 300 하는 데도 있고, 200 하는 데도 있고, 근데. 겁나 비싸가지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렴한 거 유리막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그러던데. 어, 빠졌어. 오, 빠졌네요. 기스 같은 거 방지할 수가 있잖아, 미리. 블랙이기 네. 때문에. 다른 게 들어가, 여기 있네요. 비교해볼까요? 네, 만두랑. 만두요? 만두. 아, 만두. 아, 네, 만두. 얘는 똑같이 된 거예요. 똑같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달라요? 이제 댐핑 압이 다르죠. 아니, 아, 압이 다르죠. 네네. 이제 얘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압이 다르네. 압이 틀리대. 압이 꽉 잡아주네. 아, 뒤에 거는 좀 차이가 틀렸는데 네, 똑같지만 그렇죠. 틀린다. 뭐 거의 생긴 것도. 어, 근데 확실히 좀 길이가 틀리네요. 네네. 아무래도 2인치 어깨가 아, 그러니까 압이도 다르고. 네네. 오케이. 어, 블랙 레드 이쁘네요. 만두 먹고 네네. 싶다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마음이 편하시겠죠. 예. 또 저렴하게 해주시니까 하는 거죠. 이거랑 한번 비교가. 검은색 빼고. 아, 자꾸 뺄 거예요. 네, 빼고. 아니, 기스는 감안해야죠. 근데 세차기 때문에 조금 지금 공을 들이는 거야. 자. 이제 얼마 한 몇 달 차잖아? 그럼 나중에는 신경도 안 써. 자, 여기 보시면. 굵기는 비슷할 텐데. 굵기는 비슷한데. 강도가 다르죠. 아, 굵기는 비슷한데 강도가 틀리대요.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 네. 보시면. 더 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틀리죠? 두 칸이 더 많네요. 코에 감겨있는 게. 자, 됐죠? 비교가 되시죠? 예. 강도도 틀리고요. 이거는 완전 티나고,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죠. 자, 도착해서.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저거를 넣어요. 주사바늘 넣어서. 엄청나게 새 거니까 이거는 공을 받칠게요. 아, 이쁘다고요? 댐퍼 색깔 이뻐요. 스프링이 태극기면 아 파란색은 태극기라고 아까 어떤 분 보니까 파란색이더라고. 다른 회사 제품인 것 같아요. 그치 오래 다니면 이제 시커멓게 변하겠지.
좁아, 좁아. 네, 거기. 네. 아, 신프님 어서와요. 반가, 반가. 아. 근데 저거는 제사라서 보시면 안 돼요. 있는 거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엔진 첨가제요. 그때 세 가지 종류 넣었는데 집시맨 촬영은 1월 달에 들어갑니다. 미팅은 벌써 끝났고요.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미팅 받고 그때 미팅 늦게 끝나서 그때 콩나물 팔 때 늦게 방송을 켰잖아. 그때 기억나시죠? 보신 분들은 1월 달 되어 있고 1월 달이 왜 그러냐면 춥고 제일 저희가 또 핫할 때라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요. 동계 때 동계 캠핑 1월 달로 잡혀져 있어요. 아침이 좋다가 아마 이번 달 말이나 아니면 10월 달에 할 것 같은데 글쎄 아침이 좋다는 잘 모르겠네. 아 새거는 처음에는 단성이 단단하다 며칠 지나야 자리 잡아요. 얼마예요? 어떤 게 얼마예요? 그 전에 또 8월 달에 찍은 거 생생정보도 보셨나? 혜인님? 최근에 찍은 게 생생정보라고 부부라서 좋아요 코너도 나왔습니다. 나중에 올라봐야 된다고? 2주 후에 올라보시면 된다고요? 아, 보셨습니까? 앞뒤 다, 내 쪽 다 해서 142죠, 이거. 인치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아, 예. 그럴 겁니다. BJ 핫도그로 카톡 남겨주셔서 마음에 들면, 큐뼈 또 30일거 드리겠습니다. 저 BJ HOT DOG 찍었죠. 그쪽으로, 사진하고, 닉네임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 일부러 신경을 내려오게 제가 뿌려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니다 잘 뿌려주세요 좀 괜찮아 이제 타! 다리가 진짜? 안 흔들리게 그냥 자꾸만 네, 계시던 점 뿌렸습니다 안 흔들리게 자꾸만 아니, BJ 핫동 로고는 별로. 로고는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 오늘 먹방이요? 글쎄요, 뭐 먹지? 항상 먹방이 고민이지. 왜요? 조선생이 왜? 조선생이 웃기다고? 아, 예, 여러분 이렇게 멋있게 됐습니다. 확실히, 위에 소바가 높아져서 확실히 좀 차체가 더 높고, 뭔가 더 웅장해 보이죠? 멋있게 됐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멋있게 됐으니까 즐겨 찾기하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236개. 자, 20분만 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검색, 캠낙새끼 검색하셔서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하시면 렉스턴 스포츠 튜닝한 거 영상 여러분들 좋은 정보, 하드탑, 어닝, 그리고 여기 튜닝 다 하나하나씩 한 거 있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 올라와 있어요. 한번 렉스턴 스포츠 튜닝에 대해서 2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십시오. 큰 도움 되실 겁니다.